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둥근 호박 볶음이에요. 둥근 호박 한 개를 깨끗이 씻어 양쪽의 꼭지를 자릅니다. 그 다음 반을 갈라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시기라 속을 보니 씨도 하나도 없고 참 좋네요. 또 반을 가르고 조금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볶음용 공중팬에 호박을 넣고 포도씨유 2스푼을 넣습니다. 새우젓 1스푼. 전 새우젓을 먼저 넣는데요. 호박에 새우젓 맛이 배어서 그 맛이 맛있더라고요. 새우젓 넣고 볶으면서 물 10스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는 이유는 이번에는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하는 그런 호박 볶음을 만들려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참기라서 그런지 호박볶음을 섞으면서 진짜 싱싱함을 느끼네요. 마늘 한 작은 스푼, 소금은 한 스푼 조금 모자르게 넣었어요. 조미료는 소량 넣었어요. 이 조미료는 취향껏 해주세요. 다 볶아졌으면 깨소금을 넣어주세요. 파를 올리고 불을 끄고 예열로 볶습니다. 맛있게 볶아졌으니 그릇에 담아 볼게요. 호박이 싱싱해서 그런지 호박에서 단맛이 나요. 그러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좋고요. 지금이 둥근 호박 씨가 없어서 맛있을 때인 것 같아요. 몸에도 좋은 둥근 호박 맛있게 볶아주세요.